하이요. 오늘은 무드 클로젯의 옷장이를 만나러 갑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요. 집이 서로 멀어가지고 자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여의도까지 갑니다. 원래 옷장이한테 산 원피스가 너무 예뻐서 그거를 입고 만나려는 부푼 꿈을 꿨지만 오늘 아침에 7시 반? 그때 일어나가지고 편집하다가 그냥 어제 4시에 잤거든요. 편집 막 하다가 지금 다시 안 자면 오늘 하루가 꼬이겠구나 싶어서 잤는데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기본만 하고 가요. 이 옆머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하하. 여의도로 고!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는 여기도 왔습니다. 스프링 롤, 닭고기 팟타이, 매운 해산물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풀밭에서 커피 마십니다. 안녕. 부끄러워하는 저의 내면에 있는 여성스러움을 깨워주고 있는 무드 클로젯 옷장님입니다. 저는 오늘 내렸던 옆머리를 걷어버렸습니다. 저의 옆머리 시간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너무 거지났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볼륨이 뜨지? 여기요? 모발이 건강한가 봐. 신나게 수다 떨고 일하러 갑니다. 아이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얘가 또 옷을 하나 줬어요. 요즘 립맨 셔츠 하나 사볼까 했는데 너무 질 좋은 옷이라서 고맙게 쓰리.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다. 빨리 가야겠다. 우와 막히네요. 경로안 내리 가서 영상 모니터링 마치고 영상 올리고 운동 가면 되겠다. 하루가 빨리 가냐. 여러분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심심해 죽겠네. 여기는 맨날 너무 막힌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 이불은 왜 개져있지? 순정이가 자꾸 씨앗 싸서 그랬나? 청소하느라 그랬나? 화장실 가고 싶다. 저는 아까 모니터링을 하다만 뷰티 영상을 빨리 모니터링을 하고 검수하고 영상을 얼른 올리고 운동을 가야 합니다. 여름에 굉장히 걸맞는 세미매트 오지 않아서 또 많이 내리고 퀵이 왔습니다. 러쉬에서 뭐가 왔네요. 아 이게 화면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신제품이 나왔다고 비가 와가지고 젖었네. 이렇게 선물로 한 번씩 챙겨주셔서 슬럼레인 보자기. 일본 전통 보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때 영국에서 이런 거 묶는 방법 교육해주더라고요. 직원한테 교육해주고 있는 거 옆에서 지나가다 계산할 때 봤거든요. 향. 오, 샤워젤. 가짜는 신선한 자두 주스가 듬뿍 담긴 샤워젤. 자두? 왠지 기대되는데. 팍팍 써야겠다. 이거 제 동생 막 쓰지 말라고 제가 압력을 가하는데. 나왔어! 나왔어! 안 돼! 나오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자도 괜찮다. 보라색이다. 양 너무 많은 거 아님? 와, 공기인가 싶어서 쳐봐도 진짜 목구까지 차있다. 냄새 너무 좋아. 진짜 이건 너무 좋아. 냄새 맡아봐, 순정아. 왜 넌 도망가냐? 순정아, 냄새 맡아봐. 이건 내 스타일인데? 넌 아니야? 야. 이거 나 완전 내 스타일인데?
감사합니다, 러쉬. 밀린 이메일링 하고 이제 영상이 다 렌더링이 된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이제 운동 가요. 영상은 게시를 해놓고 이게 유튜브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화질이 안 좋아요. 아, 나 또 머리 여기 구멍 났어. 여러분, 이 구멍 난 자신의 머리를 받아들이십시다. 괜찮아요. 아무튼 그래서 영상을 게시를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일단 올려놓고 이게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영상 화질 개선된 거 보고 게시하면 될 것 같고 요 모그워스 흰 운동화는 신지 않고 에코 운동화를 신습니다. 요 에코 운동화가 가격대는 조금 있는데 신어본 중에는 에코가 진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엄마도 제일 좋아하고. 이 티셔츠는 16,000원짜리입니다. 너무 편해요. 청바지는 립팝에서 산 거예요. 잘 맞아요. 아, 비 온다 했다. 우산 가져가야지. 쉬에무라. 뷰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비가 엄청 와요. 우와. 비 이렇게 오는 거 오랜만에 본다. 아, 도착했는데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메이크업 영상 썸네일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썸네일 바꿔달라고 하고 이제 밖에서 올라갔다. 아, 근데 그래도 이게 적용되려면 시간 걸리는데 완전 표정 막 이렇게 된 걸로 올라가고. 빨리 운동 들어가야겠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뿅. 다른 거 바꿔보려고 했는데 뭐가 좋아요? 선생님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어, 봤어요. 어? 너무 노랗지도 않고? 원래 약간 영양감이 너무 과잉이면 피지가 올라올 수 있는? 물로 발라도 잘 발리는 피지. 안녕히 계세요. 네. 선생님들 나 신나는 화장품 쓰다.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제가 인바디를 또 쟀습니다.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고 사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석 달에 한 번 재는 게 좋다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석 달에 한 번 재야 되는데 뭐 저는 그냥 재고 싶어서 궁금해서 재는 그런 마음 오늘 잰 거. 몸무게는 55.1에서 54.9가 됐고 근육량은 21.9에서 21.9 그대로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체지방량이 14.5kg에서 14.1kg로 0.4kg가 줄었어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26.3에서 25.7로 줄었고 그럼 1월 31일날 잰 거에 비해서는 지금 넉 달 만에 1월 31일날 잰 거에 비해서는 체지방률이 30에 육박했는데 29.3이었는데 25.7이 됐어요. 와, 그리고 체지방 빠진 것만 치면 16.1kg였던 체지방량이 14.1이 됐으니까 체지방만 2kg가 빠지고 근육이 20.8에서 1.1 변했다. 또 이제 8월달에 재봐야지. 7월이나 8월이. 선생님이 몸무게가 너무 얼마 안 나간다고 근육이 더 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제가 인바디 이렇게 정면 보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데이터 보면서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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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올라갔어요. 아, 근육이 모질하다. 근데 먹는 게 아무래도 좀 부실하다 보니까 근육이 잘 안 는 것 같아요. 집에 갑니다. 아이엄 나 두부 하이엄 나 두부 쉐이크 해놨다고? 어 조금 전에 천이 묵고 가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화요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작지 않아? 아니 난 뻑뻑한데? 괜찮은데? 엄마 나 또 두 달 만에 몸이 변했어. 변했다고? 살쪘다고? 체지방 400g 빠졌어. 오. 그니까. 안 와달라. 너 마음은 찡찡거려. 왜 그래 너? 애기다지. 애기들이 하루 종일 엄마 못 보면 막 찡찡거리잖아. 엄마가 오면. 영상 올리고 내용 못 쓴 거 써야죠.